저희 회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 그러면 이렇게 골반에서 골반까지의 이 구간을 알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이 헤드를 풀어줘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임팩트 구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임팩트 구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미 스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동작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런 동작들을 하는 이유는, 이 스윙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이 헤드를 스퀘어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임팩트를 정확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동작들과 우리가 스윙의 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윙을 한다고 해도 임팩트 순간에 이 헤드가 이렇게 비뚤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골프를 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을 교정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우선 임팩트의 구간은 딱이 지금 제가 훌라후프를 준비했는데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보여드릴게요. 골반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헤드는 결국 이 훌라후프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서 움직여지게 될 거예요. 임팩트 구간은 내 골반까지 양쪽 골반까지로 왔다가 지나갈 때 이런 짧은 스윙을 해보면서 임팩트 구간과 임팩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훌라후프의 궤도처럼 이 클럽은 그대로 훌라후프를 타고 그리고 이 클럽의 샤프트의 정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대로 골반까지 왔다가 왔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헤드가 툭 이렇게 떨어지면서 양쪽이 대칭을 이루면서 이러한 느낌으로 원운동을 하면서 임팩트 구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많은 골퍼분들이, 저희 회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 그러면 이렇게 골반에서 골반까지의 이 구간을 알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이 헤드를 또 풀어줘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생각을 하죠. 아, 이 골반부터 골반까지의 지금 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풀리는 타이밍까지도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그 타이밍과 어디서 풀려야 되는지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동작이구나. 그런데 사실 저는 습득으로 인해서 이 동작이 익숙하게 저는 하도 많이 이제 공을 쳤기 때문에 습득에 의해서 이 풀리는 과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내가 모든 머리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이 골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해를 하고 나서 계속, 자,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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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 주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풀리는 시점이 생기게 될 텐데, 자, 이 동작을 우선 익숙하지 않은 골퍼분들은 이 풀리는 시점까지 내가 여기서 풀어서 헤드를 놔서 앞으로 가서 이 모든 동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헤드가 갔다 왔다 할 때에 이 헤드가 내려오는 힘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때 이 힘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어디서 풀리느냐를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임팩트. 사실은 그래요. 임팩트의 직전에 클럽이 여기 있었죠. 여기 이렇게 평행한 위치에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힘을 빼게 돼도 이 헤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스듬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느낌으로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헤드가 탁, 탁 힘을 빼게 되면 이 헤드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부터 이제 풀리는 시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팩트 순간에서 이렇게 스퀘어가 이루어지면서 임팩트 때이 클럽이 그대로 풀리면서 공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우선은 우리 궤도는 골반에서 골반까지 이 헤드가, 아, 이쪽 길이구나. 내 골반에서 골반까지가 그대로 클럽 헤드가 이 공을 바라보면서 골반,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골반까지 내몸 앞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이 원을 정확히 그려줘야만 임팩트를 정확히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고 첫 번째 이해해 주시고,
이 클럽 헤드가 풀리는 구간은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탕 공과 함께 탕 맞아 주면서 공과 함께 다시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선 풀리는 시점은 위에서 그대로 헤드가 떨어지면서 이미 풀림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임팩트 왔을 때 이렇게 스퀘어가 되게 공이 맞으면서 모든 힘이 다 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 스윙 이유를 우리가 크게 하게 된다면 너무 어렵겠지만 이렇게 골반 정도의 높이에서 한다라는 건 우리가 손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해야겠죠. 다운 스윙을 할때 헤드가 풀리면서 내려오는구나라고 할때첫 번째로는 왼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골프는 왼손이 축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백스윙에 갔다가 내려올 때 왼손이 점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풀리게 되면서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이 공을 바라볼 정도로 다 힘이 풀려서 맞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만약에 왼손이 풀린다고 해도요 이 헤드가 내려오면서 탕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손이 왼쪽으로 앞서 있어요. 어차피 왼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렇게 풀린다고 해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꺾임이 생기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꺾임이 생기는 골퍼분들은 내가 클럽을 잡았을 때이 왼쪽 새 손가락 아래쪽으로 받쳐주는 이 손가락에 힘이 풀려서 손목에 힘이 가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게 골반부터 골반까지의 길인데 여기서 왼손이 그대로 골반에서 내려올 때 그대로 왼손이 이렇게 풀림이 시작되면서 임팩트에서는 내 모든 힘이 풀려서 맞게 되고 임팩트 후에는 공과 함께 왼손목이 쓱 이렇게 접어주면서 지나가 준다. 그래서 결국 같은 대칭의 동작을 만들어 준다라고 왼손목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선은 왼손으로 한번 쳐보시는 거죠. 이렇게 왼손으로 갔다가. 저는 이 동작을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클럽이 그냥 내 배꼽 앞에 매달려 있고 헤드가 골반 갔다 왔다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왼손의 풀림과 손목의 동작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으로 너무 꺾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른손은 헤드가 가는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 가고 그러면 이 오른손이 그대로 갔다가 내려와 주면서 임팩트와 함께 헤드가 같이 이렇게 접혀주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백스윙을 갈 때는 왼팔이 쓱 이렇게 펴지면서 가다가 자, 임팩트 순간에는 오른손이 다시 이렇게 펴지게 되는데요. 이때 양손이 교차를 하게 되면서 왼손이 접혔던 걸 임팩트로 와주고 다시 여기서 오른손이 이렇게 접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때 또 오해하면 안 되실 게 힘은 항상 주도를 하는 건 왼손이에요. 왼손이지만 공을 치는 순간 공이 맞고 나서는 오른손이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오른손은 도와주는 아주 감각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게 올라갔어요. 자, 이 궤도까지 이해하셨고 손목에 풀림, 그리고 손목이 풀리면서 다시 접어줘야 된다까지 이해를 하셨는데, 이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자, 그대로 갔을 때이 헤드는 올라갔어요. 맞고 나서 이렇게 안쪽으로 치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지금 옆에서 보신 것처럼 원이 이렇게 동그란 원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잡아당겨졌어요. 그럼 원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해 주실 게, 올라갈 때 오른손이 탁, 힌지라고 하죠. 이 오른손이 올라갈 때 약한 클럽을 위쪽으로 쓱 이렇게 위쪽으로 쳐준다라는 느낌, 위쪽으로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갔다가 다시 임팩트 후에도 공이 맞고 나서 이 헤드를 안쪽으로 감아 돌리지 마시고 그대로 위쪽으로 탕 이러한 느낌으로 살짝 가볍게 위쪽 방향으로 쳐준다라는 느낌, 위쪽 방향으로 지나가 준다라는 느낌을 해주셔야만 원 운동을 그대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골반까지 왔다 갔다 원 운동을 할때 왼손의 풀림과 오른손이
도와주는 이 느낌, 그리고 힌지가 접혔다가 풀렸다가 하는 과정에서 임팩트 후에는 헤드와 함께 슥!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듯이 클럽을 올려주듯이 지나가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임팩트 구간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고 임팩트 순간이 스퀘어 되게 잘 맞아야만 우리는 스윙과 골프를 그대로 좋은 골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